영화 내 사랑 내 곁에서 그 눈물 연기로 많은 관객들을 울렸던 배우 하지원 씨가 참 오래간만에 네, 화장품 광고 촬영을 하셨다고 합니다. 영화 이후에 휴식 시간이 좀 길었던 것 같아요. 그죠? 색깔 있는 배우 하지원 씨 만나러 지금 바로 가봅니다. 안녕하세요. 하지원입니다. 드라마면 드라마, 영화면 영화.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만의 색깔을 확실히 뽐내는 그녀. 하지원 씨와 함께한 특별한 데이트 속으로 여러분들 초대할게요. 여배우들의 영원한 로망. 화장품 광고 촬영 현장에서 하지원 씨를 만나기로 했는데요. 지원 씨 어디 계세요? 얼굴 좀 빨리 보여주세요. 아, 오늘 화장품 광고 촬영 하러 왔어요. 우선 감사합니다. 글쎄요. 저는 제가 생각해도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할 때도 편하고 또 뭐 스트레스를 덜 받으니까 아무래도 뭐 피부나 건강에도 좋은 것 같고요. 제가 알아서 더 뭔가 안티에이징에 신경도 많이 쓰고요. 매일매일 꾸준히 제가 그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네. 네, 하지원 씨가 미소 지을 때마다 촬영장이 환해졌는데요. 반짝거리는 그녀의 매력 본격적으로 만나봅니다. 애교도 많고 장난기도 많은 지원 씨. 볼에 바람을 넣어도 예쁘고요. 빼도 귀엽고 도대체 몇 살인지요. 나이를 거꾸로 먹는 것 같지 않나요? 되게 기분 좋았고요. 감사합니다. 당한의 화제로 떠오른 드라마 성균과 스캔들. 하지원 씨의 친동생인 전태수 씨의 출연으로 더욱 관심 집중됐었죠. 전태수 씨는 매력적인 악역 하인수를 연기하고 계신데요. 뛰어난 연기력으로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지원 씨는 동생의 연기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동생을 향한 그녀의 속마음 살짝 들어볼까요? 아직 너무 부족한 게 많고요. 주위 분들이 그냥 너무 예쁘게 봐주시고 칭찬해 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아직은 너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항상 좋은 소리 못 해주고 동생한테 매일 뭐 잘해라 이렇게 잔소리 많이 하는 누나거든요. 그 마음속으로는 항상 예쁘고 응원 많이 하는데 겉으로는 제가 표현을 못해서 동생한테 미안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더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하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네. 계속되는 촬영에도 지친 기색 하나 없는 하지원 씨. 그녀의 미소는 오히려 더 빛을 발하는 것 같은데요. 장난기 발동한 지원 씨, 예쁜 얼굴 대체 왜 가리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3D 영화 칠광구라는 영화 찍고 있고요. 제가 처음으로 하게 돼서 너무 좋고요. 처음 해보는 또 캐릭터고 힘들지만 했을 때 굉장히 재밌고 되게 보람도 되고 또 고생한 만큼 결과가 좋으면 되게 더 보람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도전은 하려고요. 지금 어떠한 한 가지가 아니고요. 나한테 맞는 시나리오, 좋은 역할, 캐릭터가 있다면 다 해보고 싶어요. 네. 하지원 씨의 밝은 얼굴과 해맑은 웃음 때문일까요? 촬영장 분위기도 계속 유쾌하기만 했는데요. 모니터도 잊지 않고 꼼꼼하게 확인하는 지원 씨. 너무 완벽하신 거 아니에요? 2010년도 너무 저에게는 새로운 도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고 또 영화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앞으로 하게 될 드라마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감사드립니다. 도전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배우 하지원. 새로운 작품으로 빨리 돌아오세요. 기다릴게요.